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아날로그 앰프 시뮬레이션 그 두 번째 시간. 네. 저희가 이 두 대를 비교하는 목적의 리뷰는 아니고요. 그죠, 그죠, 각각의 그죠. 그냥 사운드를 네,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리버브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 면에서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DSM-N Humboldt Electronics Simplifier Mark II 모델이고요. 가격은 조금 더 아무래도 뭐 리버브 값이 좀 붙다 보니까 네. 53만 9천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격은 좀 더 높아졌는데 노브는 더 많고 크기는 더 작아요. 네. 일반적인 그냥 스톤박스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그쵸, 그쵸.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구멍과 노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State of the Art in Analog Amp Simul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스테레오 리버브가 포함되어 완전히 재설계된 프리앰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아날로그 장치만이 관리할 수 있는 즉각적인 터치와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 똑딱거리고 돌리는 그 손맛이 확실히 그렇죠. 제공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앰프 유형의 프리앰프가 제공이 되는데 MS British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마샬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샬 아니면 뭐 저... 아, MS면 그렇죠. 마샬이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마샬 브리티시가 아닐까? 네. USA랑 USA는 UAS는 뭐야? USA는 팬들 거고. 네, USA 그리고 AC 브리티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복수겠죠. 네. 지금 스테레오 FX 루프 리턴 가능하고요. 스테레오 리버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 앰프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여기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로 저희가 외관 따로 보는 건 대체하도록 할게요. 노브가 정말 많죠. 이 프리앰프 섹션에서 보시면은 이 클래식 앰프 3개의 특성을 재현하는 이 프리앰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AC British, USA, MS British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고요. 프리앰프 타입 고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게인 노브를 이용해서 프리앰프의 게인 오버드라이브를 설정합니다. 12시 방향 이하는 깨끗한 사운드. 네. 그리고 요거를 파워앰프의 게인하고 결합해서 원하는 수준의 그런 게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 타입 이렇게 복스, 팬더, 마샬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톤스택. 톤스택 보시면 이렇게 3밴드 EQ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톤스택이 진공관 앰프 사운드 응답의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 AC 브리티시 유형에서는 미들이 비활성화됩니다. 네, 원래 앰프에도 미드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활성화된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파워앰프 섹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파워앰프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파워앰프 프리앰프의 조합을 통해서 원하는 게인량을 좀 얻어내실 수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파워 드라이브 노브에 요 설명이 나와 있어요. 프리앰프 게인을 여기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앰프 게인이 이렇게 낮으면은 여기 볼륨 손실을 보충하고 톤을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고출력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파워 드라이브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족했던 프리앰프의 사운드를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파워앰프 유형도 세 가지 중에 골라주실 수가 있고요. 프레젠스 노브는 실제 앰프와 동일하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레조넌스 노브를 통해서 이 저음 피드백의 양을 제어를 합니다. 공명이죠, 공명. 네, 캐비넷 시뮬레이션 보시면은 여기에 캐비넷 타입 스위치가 세 방향 토글 스위치로 독립적인 캐비넷 스타일을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콤보 트윈 스택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채널당 세 개의 프리앰프와 결합할 수 있는 112 그리고 212, 412까지 여러분들이 정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컬러. 스피커 컬러는 이제 음색을 얘기를 하는데 블랙 컬러는 전형적인 팬더 콤보 빈티지 에미넨스 하이파워 스피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루는 알리코 블루 스피커 그리고 그린 컬러는 그린백을 기반으로 해서 네, 마샬 쟁글톤에 적합한 사운드를 내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프리부터 파워 시뮬레이션 그 캐비넷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다 여러분들이 이 꾹꾹이 사이즈의 이 이펙터에서 다 만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펙터 루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이펙터 루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라이트, 레프트, 밸런스드 DI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헤드폰 앰프 있고요. 진짜 지금 기능을 많이 더 담아놨네요. 이 그죠, 조그마한 그죠. 거에다가. 그 보시면은 거의 프리셋처럼 샘플 세팅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클린 USA, 멜팅 USA, 블루즈 USA, 크리스피 AC, 엘리베이션 AC, 퀸 AC, 클린 MS, 헤어 MS, 70MS, 빅스무스 커스텀, 퍼플 믹스. 이 중에 저희가 딱딱딱 만져가면서 몇개 사운드를 그래도 어쨌든 이쪽에서 제공하는 이 사운드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낸 세트값이라는 그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메뉴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맞춰갖고 일단 네. 사운드 모니터 좀 해보고 그거 기반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스펙 여기서 살펴보면 사이즈랑 무게만 확인을 해볼게요. 120, 70, 45. 진짜 컴팩트합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360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훌륭하죠. 네. 뭐, 한, 돼지갈비 2인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프리셋 중에 클린 한번 예, 만들어 일단 볼게요. 클린 US에 한번 클린 맞춰봐야죠. USA. 한번 제일 맞춰보. 위에 나온 거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스테레오 여기서 보면은 스피커 컬러를 레프트 라이트를 따로 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모노로 바꿔 있는 관계로 네. 스테레오는 따로 안 하고 저희가 중간으로 그냥 놓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마스터만 좀 올려 볼게요. 네. 오, 이게 US 클린이군요. 좋네요. 여기서 이제 좀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해볼까요? 좋아요. 미스트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어이구, 어이구. 컴프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웜 사운드. 이게 웜 사운드고요. 이게 클린 사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프리앰프 타입을 바꾸게 되면은 프리앰프 타입이 지금은 그냥 USA 클린이잖아요. 이거를 AC 복스로 가면 마샬로 가면 이게 팬더. 좋습니다. 네. 오, 이 프리셋을 조금만 참고해도 감이 딱딱 그죠, 잡히네요. 그죠. 이게 너무 왜냐하면 할게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만지려면 헷갈리잖아요. 뭐 하나 잡아놓고 잡은 다음에 거기서 만지는 거 좋습니다. 클린부터 녹음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린 예쁘게 진짜 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톤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세 가지 앰프를 다 활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USA 팬더를 했으니까 이번에 복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복스에서 약간 이런 크리스피로 한번 가볼까요? 크리스피 바삭한.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캐비넷 타입은 이쪽이 되겠죠? 콤보. 좋습니다.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네. 리버브 양도 좀 네. 줄여볼게요. 하이가 좀더 빠져도 되겠죠? 레조넌스도 좀 빠지고요. 프레젠스도 조금 더 줄어도 될것 같아요. 그건 확 바뀌네요. 살짝 좀. 좋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톤 만들기가 재밌습니다. 가볼게요. 바로 더빙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다음 톤 가보죠. 네, 다음 톤은 이제 마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샬의 70 마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재밌어요. 아주 그러네요. 재밌는 친구입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거. 더블링이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라인톤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여기 보면 퍼플 믹스, 빅 스무스 커스텀 이런 것처럼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와 이 캐비넷들을 다르게 섞는 방식들로도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다채롭게 한번 섞어 볼까요? 이게 프리앰프 타입에서는 브리티시 마샬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파워앰프에서 AC를 가볼게요. 어, 톤 좋은데? 콤보. 그렇죠. 우린 지금 이쪽이죠. 레프트 쪽이죠. 이 톤만 치는 재미가 있어요. 가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만져볼게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프리앰프, 파워앰프, 캐비넷 시뮬레이터에다가 리버브까지 지금 다 되잖아요.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초심자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앰프 시스템에 대해서, 실제 아날로그 앰프 시스템에 대해서 사운드가 만들어지고 최종 출력이 되는 과정까지를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어야지 이 이펙터를 처음 만질 때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내가 지금 앰프를 만진다라는 맞아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앰프지, 이게 초심자가 프리앰프, 파워앰프 이런 개념을 실제 앰프를 안 만져보고 개념으로만 배운 다음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맞아요. 그런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사운드가 확확 바뀌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돌릴 때마다 오야 이거 진짜 뭐 마샬 같네, 뭐 복스 같네 말하면서 아까 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막 돌렸을 때 사운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아까 초반에 그냥 테스트하기 전에 뭐야 이 뭐야 사운드 왜 이랬는데, 깨져? 그 마스터 로그도 잘 맞아요.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디테일한 그런 좀 조작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요새 나오는 그 초심자들이 쓰기 좋은 이펙터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건 대부분 끝까지 막 확확 돌려도 쓸수 있는 톤의 범주 안에서 그죠, 나오기 그죠, 그죠, 때문에. 그죠, 그죠. 근데 이거는 대신에 그만큼 조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토 말고 수동이죠, 매뉴얼로 수동으로 매뉴얼이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하는 재미는 있지만 막 돌렸을 때는 그만큼 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샘플 세팅이, 제가 샘플 세팅을 여기 처음 나온 거 보고 야뭐 이런 걸뭐 줬어 했는데 괜히 준게 아니었어요. 아세요. 이렇게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프리셋처럼, 마치 멀티팩트의 프리셋처럼 여러분들이 하나 그대로 세팅해 보시고, 이거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클린톤이랑 비슷한데 나는 여기서 뭐 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올리고, 그죠, 그죠, 그죠. 캐비넷만 한번 바꿔볼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펙터랑 친해지는 방법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작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다채롭고 강력한 아날로그 앰프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보드 위에 올렸을 때도 그 사이즈도 용이하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클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드랑 아예 조합해서 정말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앰프를 컨트롤하는 것. 내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거를 어떠한 현장에 가서도 사운드가 흔들리지 않고 그 사운드 그대로 내보내는 것들이 되게 초점이 잘 잡혀져 있는 페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인우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심자가 쓰기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디테일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소리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 쓰면은 정말 좋은 소리 날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듭니다. 이거는 조작하는 사람의 역량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맞아요. 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이펙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셔서 조금 연구하고 쓰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연구가 잘 되면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맞습니다. 얻어갈 수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네. 네. DSM, Humboldt Electronics, Simplifier. 뭐 이게 뭐 말은 심플리파이어인데 하나도 심플하지는 않았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러니까 뭐 느낌의. 생긴 게뭐좀 심플하고 작다 뭐 이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조작은 네, 확실히 좀 조작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플리파이어 마크 2 보셨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의 양상합니다. 레코팅 타임. Times.